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3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고급 활용을 위해서 Ctrl N을 누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건표에 있는 파일 저장 규칙, 첫 번째 JPG 파일에 대한 거, 크기가 400에 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00에 50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솔루션은 72로 반드시 지정해줘야 되죠? 앞에 지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치당 픽셀,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에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해준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창 이동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눈금 단위 픽셀당 인치로 하시고요. 뷰 가이드라인 하거나 컨트롤 아니, 시프트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모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애즈를 누르신 다음에 네문서에 GTK 폴더라는 폴더에다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폴더로 찾아가 주시고요. GTK 폴더에서 파일 이름 우선 임시로 저장하는 파일이니까요. 그냥 1번이니까 1번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최대 상태에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 창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해도 상관없어요. 100% 상태로 보시고 필요할 때더 크게 아니면 더 축소해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창 크기는 창을 살짝 키우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0에서부터 보는 게 편하게 작업을 하려면은 그딱 맞는 크기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지시대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그림 효과에서 1급 다시 1.jpg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파일이 저장된 위치도 원본 이미지에는 브록시디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일을 불러오시거나 이미지를 설치하셨다면 해당 설치된 폴더에서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빈 공간에 가져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창을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떨어뜨려놔도 상관없고요. 작업은 어떤 거라든 상관없는데요.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이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패치워크 필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 메뉴에서요. 여기 패치워크는 텍스처로 가시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이 됐다면은 특별히 다른 지시 안돼 있죠? 그러니까 지정한 거 그냥 그대로 OK를 눌러서 이 상태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 지시 보시면은 패스 저장으로 성벽 모양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자, 성벽 모양은 출력 형태에 보면은 어떤 성 모양인지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작업했던 것과 조금 더 복잡하게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선 왼쪽 도구 모음에서 펜툴 제일 첫 번째 것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쉐이프 모양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성벽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은 없음 아무것도 없는 놓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 색상은 이미 색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설명에 있는 것처럼 그 다른 색깔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셔도 되고요. 기존에 처음 만들어져 있는 그냥 검은색으로 작성을 하시거나 다른 색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안내선하고 지금 보시면 패치워크로 만들어진 게 각각 한 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출력 형태 보고 그거를 참고하셔서 성 모양을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는 왼쪽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밑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점을 찍으면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수평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은 수평 수직으로 그렇게 그 점을 찍으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성을 하다가 잘못해서 클릭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Z를 한번 누르면 방금 전 작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컨트롤 Z 한 다음에 그 전전 단계까지 지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그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얀색 점이 이 회색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지막 점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다시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위로 역시 올라가실 때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옆으로 빗나갔죠? 이런 경우에 Ctrl Z 같은 거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요. 여기 하실 때 지금 흰색으로 제가 지정이 돼 있어서 이 안쪽에 이 사각형 조그만한 그 위치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오파시티나 P를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낮추면은 안에가 다 보이게 되죠.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중에 다시 지정할 때는 다시 꼭 오파시티나 여기서 필 값을 100으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러면 마무리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패스 그리기가 완료됐다면은 패스 패널로 가셔야 되겠죠. 윈도우에서 패스 패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러면 Shape 1 벡터 마스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래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건 상관이 없고, 바로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쉐이프 패스 저장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냥 이름 그대로 저장해도 상관없어요. 패스 이름은 지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그냥 알기 쉽게 성벽이라고 이름을 저장하고 OK를 클릭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다시 레이어 패널로 이동을 해 주시고 전에요. 밑에 빈 공간 남아 있죠? 이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패스 선택 영역이 없어졌어요. 다시 클릭하면 선택 영역 이렇게 만들어지죠? 레이어 패널로 먼저 이동한 경우에는 이 지금 선택이 여기가 돼 있었는데 다른 곳을 다른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다시 갔다 돌아오니까 안 보이죠? 다시 클릭해줬을 때 이런 선택돼 있는 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레이어 패널에서 아까 오파시티 0으로 해놨던 거 있죠? 다시 100으로 수정을 해 놓으시고, 다음 지시 보셔야 되겠죠? 보니까 성벽 모양의 1급 2.2 파일을 불러다가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크 지정이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동 툴로 끌어다 놓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바로 레이어 그 쉐이프 1레이어 위쪽에 레이어 2라는 거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가져다 놓고요. 지금 정확히 모양이 좀안 보이죠? 클릭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나타나죠? 여기에 모양을 맞춰서 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레이어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 크기나 위치 지정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빨리 지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2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 키를 클릭한 상태로 레이어 2와 Shape 1 사이 경계에서 클릭을 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자동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레이어 2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툴로 마우스로 위치를 조절하는데요. 크기도 조절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 형태 잘 보면 크기 조절은 따로 할 필요 없고 마우스로 위치 조절만 하면 이런 그 나무가 나타나는 위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T는 엔터에서 종료를 시켜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2 선택된 상태에서 FX 누르고 스트로크 선택. 그다음에 획은 2픽셀로 사이즈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컬러는 필 타입 컬러 상태에서 색상을 지시된 값으로 입력, 그리고 OK.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도 클릭을 하셔서 두 개가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로 OK를 하시면 지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림자 지금 보시면은 문제지하고 조금 그림자 위치가 다르죠? 왜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너 섀도우에서 그림자를 지정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앵글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앵글이 120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각도로 조절을 해도 다른 데가 표시가 좀안될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림은 이 지금 보여지는 마스크는 이만큼이지만 전체 그림은 여기 이렇게 커다란 네모의 사각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지금 테두리가 보여지는 이쪽 부분만 그림자가 보여지는 거고 다른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나가서 보시면 왜 틀린가? 그거는 레이어 2에 지금 효과가 지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펙트라는 걸 마우스로 끌어다가 쉐이프 1에다가 가져다가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보이지 않았던 스트로크에 대한 그 지정된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너 섀도우도 그림자가 출력 형태가 똑같은 형태로 보여지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그 지정을 했을 때 클리핑 마스크 하셨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가 되어 있는 실제 이미지 쪽이 아니고요. 여기 쉐이프 휠, 이 모양 쪽에서 반드시 FX로 이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말고 여러분들 메모해 놓고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제 다음 지시 1번에 4번에 해당되는 1급-3번 그 JPG 파일을 불러오는 걸 할게요. 마우스로 끌어서 복사해서 놓으면 불러왔죠. 여기서 바로가 아니고요. 그림 보시면은 이 눈사람하고 여기 옆에 있는 푯말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배경만 선택하면 쉽게 반전시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이 되어 있고요. 터럴런스는 32 정도로 놓을게요. 그리고 안티얼리어스, 컨티구어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한번 배경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된것 같은데 안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쉬프트 누르고 추가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 지금 클릭을 했더니 자, 여기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런 데는 여기에서 터럴런스를 좀뭐10 정도로 줄인 다음에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다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그 부분은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셀렉트 인버스에서 반전시킨 다음에 이거 그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세요. 자, 여기 불필요한 부분들 이따가 지우기로 그냥 지울게요. 이거 닫아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지금 아까 쉐이프 1에서 선택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어 3이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버렸죠. 마우스로 위쪽으로 끌어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레이어 2와 레이어 3에서 Alt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3은 다시 마스크가 지정 안된 상태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Ctrl T를 눌러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정 여러분이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하실 때 우선 이 눈사람이 그 작업창 밖으로 조금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선 잠깐 엔터 키를 눌러 놓을게요. 이 상태로 아까 필요 없던 부분 있죠? 여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안 지워졌던 부분들 있죠?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는 건 지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해서 선택 영역 없애주시고, 지우개로 불필요했던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졌던 부분 있죠? 그런 데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컨트롤 T에서 다시 위치하고 크기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이제 레이어 3에 지정되어야 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되죠. 다음 지시 1번에 5번 보면 모양 도구로 눈송이와 그 다음에 파도 모양 만드는 거 각각 지정되어 있죠. 자, 눈송이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T 밑에 있는 이 커스텀 쉐이프 툴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는 모양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모양 선택. 이번에 눈송이 모양이니까 자연적인 거니까 네이처에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쉐이크 플레이크라는 거 2번에 해당되는 이게 해당 눈송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눈송이니까 그 정육면체 뭐 그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를 눌러서 크기가 좌우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크기 조절은 여러분들 컨트롤 T로 다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옵션에서 스타일이 혹시 다른 거 지정됐다면 반드시 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지시된 걸로 바꾸셔야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제일 밑에서 색상 입력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색상 바뀐 게 작업창에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로 FX 눌러주시고 베블 앤 엠보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너 섀도우도 똑같이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Ctrl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은 위, 그 다음에 아래, 왼쪽, 오른쪽 각각 출력 형태 눈금 보고 하나씩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각각 지정을 해주면 좀 빨리 할수 있겠죠? 자, 지정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이번엔 파도 모양을 만들 건데요. 역시 우선 파도 모양 먼저 선택을 할게요. 쉐이프에서 파도 모양 역시 네이처 있죠? 클릭을 하시고 그리기 전에 우선 출력 형태 잘 보시면 이 웰컴이라고 써 있는 이 나무 뒤쪽에 파도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2라는 거, 이것 그리고 레이어 3, 이 뒤쪽에 나와야 되니까 이거 레이어 3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2쪽으로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고 나서 우선 자, 이런 그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선이 보이죠?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위에 옵션에서 스타일은 논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지시된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이렇게 해주시고 OK.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다시 지정해야 되죠? 지시된 게 이너 글로우네요. 자,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이것만 지정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다 보시면 레이어 2가 아까 그 마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레이어 2 선택된 상태에서 만든 다음 거는 마스크 자동 지정 안 됐죠? 레이어 2와 레이어 3 이게 둘다 마스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쉐이프 1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쉐이프 3도 그 마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경우와는 다르게 이 위쪽에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지정 안 되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설명 처음 했던 것처럼 이 레이어 그냥 3 다음에 여기에 쉐이프 2 그러니까 위쪽에서 그냥 만들었을 때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그냥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3 뒤로 경계선 여기에다 마우스 끌어다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출한 결과를 채점 받는 거지, 여러분이 작성하는 그 순서를 채점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결과만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보여지면 돼요. 이제 크기와 위치를 컨트롤 T로 조절하면 이 파도 모양도 완전히 끝이 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제일 위쪽에 쉐이프 E 쪽으로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컨트롤 혹시나 이 점선으로 뭐가 보인다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은 없애주고 작업을 하세요. 다음 이제 문자 효과 있죠? 윈터 캐슬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커서는 자, 가로로 입력하는 호리젠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아무데나 먼저 클릭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다 해주시고 그리고 글자 입력 전에 그 지금 에이리얼이라는 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볼드라는 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36이죠? 바로 그냥 입력하시는 게좀더 빠르죠? 36 엔터 그리고 색상은 자 이거는 어떤 거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크립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색상 보시면 모두 F로 써 있는 흰색 색상이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글자부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클릭을 해준 다음에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 바로 OK 해주시면 이것도 지정이 됐어요. 근데 스트로크랑 하나 더 있네요. 보면은 다시 하나 추가해야 되죠. 스트로크 지정해야 되는데 사이즈는 2픽셀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한 가지 색이 아닌 두 가지 색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 해주시고, 자, 흰, 블랙 화이트 또는 화이트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 아래에서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 입력. 자, 첫 번째 색상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도 더블 클릭해서 해당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OK 하시고 그다음 여기도 OK 그리고 이 색상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지금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앵글 값 조절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바꾸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면 앵글 기본 상태로 놔두시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니까 와프가 지정돼 있죠. 그래서 위 옵션에서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 그 다음에 스타일은 모양을 보고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벌지 쪽을 선택을 해주면 위도 볼록, 그 다음에 밑에도 살짝 볼록인 형태 모양이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밴드 이 구부러지는 모양은 기본 50으로 그냥 OK를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조절하지 마시고요. 이동 툴로 위치만 정확히 맞춰서 지정을 해주세요. 시험에서 다른 거는 컨트롤 T로 크기 다 조절하지만 글자 같은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 때그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작업 이제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요. 그 그림 효과, 문자 효과 안한거 있는지 다 확인하시고 모두 완료가 됐다면 그냥 원본 이 임시 파일은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라인들 보기 편하게 됐죠? 이걸 없애 놓으시고 저장은 JPG 먼저 그 제출용으로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일은 문제 1번이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해당되는 수험 번호 10자리일 거예요.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번호까지 해주시고 저장. 파일의 사이즈는 퀄리티가 이 보시고 8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 크기 됐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저장. 그리고 이제 PSD 저장해야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시고 여기 또 사이즈가 가로와 그 세로가 크게 지정돼 있죠? PSD는 40에 50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해서 저장. 저장은 하시는데 그대로 원본 크기 파일 PSD가 아니고요. 파일 이름 입력하기 편하게 바꿔놨죠. 그다음에 다시 포토샵에서 PSD 파일 선택을 해서 확장자 PSD로 바뀌었죠. 이대로 그대로 저장하시고 닫아주시고요. 이제 제출은 이두 가지 파일만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1번 그 .jpg PSD 수험 번호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거. 이 파일만 필요하고요. 나머지 파일은 필요가 없죠. 임시 파일이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응용을 할게요. 역시 컨트롤 N으로 파일 크기 지정해 줘야 되죠. 400에 500, 72 픽셀로 OK를 해 주세요. 하시고 창에서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 줘야 되죠. 그리고 파일로 저장을 두 번째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1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급 다시 4 파일을 끌어다가 불러오시고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위치를 잘 보고 지정을 해주세요. 이미지를 마우스로 왼쪽으로 좀 끌어다가 위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맞추실 때 지금 이 도시 사진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죠? 이배 위치나 아니면은 이런 그 문이 있죠? 바다에 보여지는 이 그림자를 보고서 위치 맞춰주면 좀 편하게 작업할 거예요. 다음 이제 지시 보시면은 필터 지정 있죠? 노이즈 추가. 여기에서 필터에서 노이즈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Add Noise 하세요. 그리고 지시 값은 뭐 특별히 지시된 거 없는데요. 저희 그냥 한21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유니폼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모노크롬 체크 안돼 있는 상태로 그냥 OK를 해 주세요. 그럼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될 거예요. 이제 색상 보정해야 되는 1급 다시 5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이 창에서 모두 그냥 선택 그다음에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원하는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다가 그 위치와 크기를 맞춰 놓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은 위, 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모두 각각 눈금 단위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완료가 됐다면 이제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가시면 가운데 있는 동그란 거 흰색, 검은색 있죠? 이 아이콘 클릭을 하신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하시면 어저스먼트 자동으로 이게 나왔죠? 여기에서 우선 컬러라이즈는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위치를 가주세요. 마우스로 해서 보라색
세 계열 정도로 여기를 가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니까, 휴에서 색상 그 계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높여주시면 보라색 계열이 진하게 조정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라색이 어차피 진한 상태로 보여지니까요. 한30 정도로만 지정을 해놓을게요. 다른 거 이제 설정 필요 없고요. 바로 이 창은 닫아주세요. 패널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닫혀있는데 클릭 한번 해주니까 이렇게 다시 열렸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전체 보라색이 아니죠. 액자만 보라색이니까 레이어 2와 레이 그휴 세츄레이션 1, 2 사이에서 Alt 누르고 경계선에서 클릭하시면 이 부분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죠. 이제 1급-6 파일을 또 불러오세요. 온 다음에 여기 지금 배경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만 매직 완드 툴 선택하시고 터럴런스는 아까처럼 32를 해주시고요.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 이휴 세츄레이션이 선택되어 있는 이 레이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났죠. 이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상하 좌우 눈금자 보면서 조절해 주세요. 밑에 위치 때문에 살짝 각도도 모서리 잡고 돌려 주셔서 맞춰 줘야 될 거예요. 자, 완료가 됐다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의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해 주시면 이거는 끝이 나겠죠. 다음에 모양 도구 있죠? 나뭇잎 모양과 새 모양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 역시 쉐이프 레이어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 선택해 줘야 되겠죠? 나뭇잎이니까 네이처 그대로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해당 모양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우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다음 스타일 논으로 바꿔 놓으신 상태에서 지시된 색상 지정 밑에서 해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되죠. 드롭 섀도우 하나만 있네요. 지정을 해주시고 그림자 방향만 확인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컨트롤 T로 크기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한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 새 모양이죠. 모양 선택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애니멀즈로 가서 선택을 해주세요. 새 모양 해당되는 모양 있죠?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에서 먼저 드래그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 스타일 없애주시고 지시된 색상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색상. 자, 이쪽 모서리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F라는 숫자로 모두 채워져요. 그러면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시된 거 OK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정하세요. 배치 완료했다면 엔터 보시고 출력 형태에 비해서 지금 그림자가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 많아 보여서 이너 섀도우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들어가서 색 그림자를 좀 조절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보여지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앵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자 크기를 한3 정도로 조절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좀 작아졌죠. 근데 너무 진하죠. 이 오파시티에 불투명도라는 거를 한40 정도로 조절해 주니까 좀 흐릿해졌죠. 그리고 OK를 눌렀어요. 이거는 일부러 안 해줘도 특별히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도 정확히 그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그림 효과는 끝이 났죠? 그러면 문자 효과 지정할 거예요. 글자 한 글자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두 줄로 입력해야 돼요. 우선 T에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해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 전에 먼저 속성부터 바꿔줘야 되죠. 에리얼의 볼드의 글자는 36포인트. 그리고 색상이 두 가지나 지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색상만 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OK 해주시고 글자를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하실 때이 글자 두 줄의 간격 차이가 좀 난다면요. 여기 지금 윈도우에서 캐릭터 하면 바로 이렇게 저처럼 창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글자 줄 간격이 다른 거로 지정돼 있으면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됐고요. 이거는 오토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 있죠? 세로 높이 크기 100% 상태로 놔두시고요. 글자의 너비, 각한 개의 글자 너비도 역시 100으로 있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토 100%, 100%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외 옵션에서 설정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캐릭터라는 레이어 그 캐릭터 패널을 실행한 다음에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또 메모를 해 두세요. 그다음 글자 입력했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두줄 이렇게 블록 설정을 했죠? 마우스 드래그해서요. 그다음 위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시고 위치 조정은 좀 이따 해 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블록 설정을 없애놓고 보세요. 밑에 힐링이라는 글자는 글자 색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 부분만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색깔을 두 번째로 지정되어 있던 그 색상 값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위아래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로 가서 레이어 4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역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는 3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그라디언트죠. 그래서 필 타입은 컬러가 아닌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 그라디언트라는 거 그림을 클릭해서 세 번째 거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부터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클릭해서 모두 다 F로 되어 있는 거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에디트 닫아주시고 다음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까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OK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는 하시면 안 되죠. 글자니까요. 이동 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마우스로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조절을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로 조절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출력 형태를 보시면 아트 앤 힐링이라는 글자가 문제 1에서처럼 와프가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T 선택하신 상태 위에 옵션에서 역시 와프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은 어떤 모양이냐 보면은 힐링이란 글자는 밑에가 그냥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만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셀 어퍼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같은 모양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OK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크기는 손대지 마시고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와프가 지정되어 있는 문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와프 지정 전에 그 위치 지정을 해놓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면은 두번 작업하고 시간만 뺏기기 때문에 반드시 와프까지 지정을 하시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문자 효과에 대한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바꿀 거 있는지 위치랑 모두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그러면 바로 파일에서 세이브 하셔서 원래 그냥 2.psd라는 제출하지 않는 원래 크기 파일 저장해 놓으시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신 다음에 이제 제출용 파일들 순서대로 JPG부터 저장해야 되겠죠? Save as 하셔서 두 번째 JPG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 바꾸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저장은 퀄리티가 10이나 8 정도로 저장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PSD는 반드시 사이즈 줄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선택. 그래서 위드하고 헤이트은 밑에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크기는 40에 50으로 바꿨죠? OK 해서 사이즈 바뀐 거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Save As로 두 번째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고 PSD라는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두 번째 파일도 완료가 됐죠. 그러면 두 번째 파일은 방금 저장했던 총세개 파일 중에
이 수험 번호, 자신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로 되어 있는 JPG 크기 줄인 PSD 파일만 여러분이 제출 프로그램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인 문제 3번과 문제 4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